있습니다. 현재 또 10골이나 넣으면서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죠. 현재 득점 순위 리그 4위에 위치해 있는 김영준 선수.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열렸죠.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자, 순식간에 바로 또 골을 넣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 1대0 앞서갑니다. 아, 김동률 선수 아까도 조커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리자마자 오랜만에 선발 출전 한 골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정말 순식간이었죠. 전광석화 같은 돌진과 돌파가 있었습니다. 자, 완전히 정면이었는데요. 자, 안쪽 들어가면서 박준영이 한 차례 수비를 해냈습니다만, 자,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서 한 차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동률 오른쪽 골만 그대로 흔들어 버렸던 김동률 선수 먼저 포천에 한 골을 선사합니다. 프로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K1부터 K4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네, 오, 지금 안쪽이죠. 다 들어왔습니다. 그 왼발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동규입니다. 와, 유동규 선수가 순식간에 공간을 창출해내면서, 자, 정말 단순한 동작이었는데도 바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또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아, 정말 K리그의 제이미 바디 선수죠. 유동규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그대로 찔러넣었고 살짝 돌면서, 아, 왼발 슈팅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죠. 역시 골을 만들어가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패스가 필요가 없다. 정말 깔끔한 패스 연계 플레이, 그대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역시 유동규 선수. 자, 뭐 인천에서도 충분히 프로를 많이 경험했고 아산을 거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시흥으로 왔습니다. 현재 다섯 골을 넣었는데 이제 지금의 골로 여섯 골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자, 현재 지금 3시 경기죠. 경주와 화성이 또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데, 자, 화성이 현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 15분께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들의 경쟁인 만큼 현재 시흥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자, 어떤 팀이 어떻게 이기든 간에 시흥은 분명히 오늘 승점 3점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전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자, 오늘부터 승점 9점을 얻어간다면 분명히 이제 승점을, 네, 대권을. 김영준 조준하면서, 자, 그대로 오른발 컬립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김영준의 11번째 골, 그리고 2대1로 경기 이어갑니다. 자, 순식간에 PK를 이용해서 2대1로 먼저 포천시민축구단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김영준 선수가 10번째 골 이후에 20라운드에서 살짝 또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우선 PK이긴 하지만 그래도 11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자, 자신감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PK 장면 직전에 제가 이제 화성과 경주 경기 얘기를 하면서, 자,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시흥 시민축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프리킥 그대로 올려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자, 방금 직접 한번 패스를 연결해보지 않을까 했는데 성민 선수가 직접 들어가며 넣으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아, 순식간에 2대2 재미있는 게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민 선수가 지금 또 입으로 잘하자, 아, 내가 보여줬다, 나 이런 제스처를 보여줬는데요. 살짝은 또 의외의 상황이었습니다. 거쳐가지 않을까 했는데, 자, 감으면서 직접 노려봤고요. 김정민 골키퍼의 손에 맞고 튕겨나갈 뻔했습니다만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열기 꺼지지 않을 것 같고요.